산만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ADHD, 우리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질병이 있죠. 이 ADHD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문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80만 명 넘는 성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조 기자, 성인 환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.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 발병한 경우들입니까? ADHD는 유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. 네.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어린이 ADHD 환자 절반가량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성인 환자의 증상이 어린이 환자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? 어린이 환자들은 수업 시간에 마구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렇죠. 유별난 행동이 있는데 예. 성인 ADHD 환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서 환자 본인조차 잘 모릅니다. 성인 환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ADHD 아동을 제가 TV에서 보고 그 친구랑 저랑 어린 시절이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. 그럼 이렇게 되면 ADHD 성인 환자는 어렸을 때 뭐 질병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유전은 갖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발현이 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네. 아니 어릴 때 사실은 증세가 약간 특이해서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어린이 돼서 ADHD가 발현됐을 때 과잉 행동 같은 게 없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성인 ADHD 환자는 1년에 12번 이상 교통 위반을 할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6배 높고 네. 이혼율도 3배나 더 높습니다. 충동적이고 산만하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운 거죠. 전문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취직은 잘하는데 유지가 잘 안 돼서 계속 바꾼다든지 또 인간관계에도 좀 실패가 많아서 좀 꾸준한 그 좋은 인간관계가 지속이 안 된다든지. 그래서 환자의 절반 이상은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. 네, 뭐 추측컨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네요. 네, 환자는 82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천 명 정도입니다. 채 1%가 안 되는 거죠. 어릴 때부터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계속 점검을 받아야겠죠. 네. 한 아이 때문에 아이 문제로 병원에 갔다가 어머니 본인이 ADHD를 진단받아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네. 뭔가 보인다는 게 보이더라고요. 네, 선명해지고 정신도 되게 맑아지고. 네,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이고 행동 교정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좀 서둘러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. 수고했습니다.